0395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HDC랩스입니다. HDC랩스는 동사는 홈서비스, 스마트 빌딩, IBS, SOC, M&E, 리얼티, 인테리어 / 조경의 6개 사업 부문을 영위하고 있음. 현재 포스코 건설 외 15개 종합건설사의 주 협력회사로 등록되어 대형 건설사를 위주로 수주 기회를 확대하는 등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음. 스마트홈 산업은 사물인터넷과의 접목이 가장 용이한 산업으로 향후 사물인터넷 시장의 성장에 따라 스마트홈 시장의 성장 또한 더욱더 가속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1999년 현대정보기술의 IBS, 지능형 빌딩 시스템. 사업부가 분리되면서 설립된 현대산업개발그룹 계열의 IT 솔루션 전문업체임. -M&E, 기계설비공사, 스마트홈, IBS, 지능형 빌딩 시스템, SOC, 지능형 교통관리 시스템, 항만 운영정보 시스템 등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2021년 12월 FM, 퍼실러티 매니지먼트, 사업 및 인테리어와 조경 서비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HDCI 서비스를 합병하였음. -SOC 부문의 역성장에도 스마트홈 및 스마트 빌딩 부문의 성장, 기계설비공사 수주 증가, HDCI 서비스 합병 효과로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매출 성장 시현. -큰 폭의 매출 성장에도 원가 구조가 저하된 가운데 판관비도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영업수지 저하로 순이익률 역시 하락. -스마트 건설 수요 증가 등으로 스마트홈 및 스마트 빌딩 부문의 안정적 성장 기대되며 국내 건설 투자 회복과 함께 신규 수주도 지속하며 매출 성장 가능할 전망. 2022년 12월 29일 기준 장마감 HDC랩스의 시가총액은 1973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HDC랩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569위입니다. HDC랩스의 상장 주식수는 2595만 7600한 주입니다. HDC랩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HDC랩스의 퍼은 20.49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6.3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3.1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52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1,10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1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71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68배, 11,09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5.92%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30번지억 원, 153억 원, 97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59억 원, 157억 원, 91억 원입니다. HDC랩스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54번지 77%이고 유보율은 2086.86%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36.40이며 전일 대비해서 44.05- 1.9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79.29이며 전일 대비해서 13.08- 1.8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DC랩스의 2022년 12월 29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7,6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7,990원보다 39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7,798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HDC랩스의 종가는 7,600원이며 주가가 HDC랩스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HDC랩스의 종가는 7,600원이며 주가가 HDC랩스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6%입니다. 금일 HDC랩스는 거래량 21,314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63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3,419주, 한국증권에서 3,315주, 유한타증권에서 3,264주, 신한금융투자에서 3,188주, 이베스트에서 1,815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금융투자에서 5,380주, 키움증권에서 3,515주, 미래에셋증권에서 2,843주, 이베스트에서 1,916주,
NH투자증권에서 1200의 순두 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988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11,013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HDC랩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